이 4카운트가 여기 이제 빠졌는데 좌스핀이라고 4카운트를 해야만 4카운트를 해야만 좌로 타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모델룸 선생님은 나하고 왼쪽으로 돈다고. 그 4카운트를 못하면 이거는 귀신 죽었다 깨어도 못해. 대부분 우리가 오른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오른쪽으로 타리 하는데 왼쪽은 4카운트 스텝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4카운트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자산도 여기 나중에 이제 고급부서 또 나와요. 거기서도 또 있을 거라고. 4카운트 여기 있네. 그래서 그때 또 한번 다루기를 하고 오늘은 이 정도면 뭐 돼요. 그래서 4카운트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들어간다. 지그재그.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역지그재그로 또 4카운트에서 들어가 있어요. 역지그재그. 지그재그. 지그재그. 그래서 역지그재그. 역지그재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그냥 확 틀어서 같이 탁 손잡을 수도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차차 다음 강의라고. 자, 7카운트. 아까 했는데. 자, 22번. 업카운트. 업카운트. 네, 감사합니다. 자, 업카운트는 여기서 하나, 둘, 여기까지가 4카운트야. 근데 4카운트, 넷, 다섯. 이게 포함되는 거야, 5카운트는. 5카운트는 여기서 하나, 둘, 셋. 이게 중요해. 이 한마를 되게 못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한마를 굉장히 헤매세요. 그래서 다시 보면 정면에서 하나, 점도 크게 뛰었는데 넘어가고 싶은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틀어서 이쪽에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려도 돼요. 자, 5카운트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할 때, 우리 안세희 지금 맞춤이라고 했죠. 막사발, 막걸리. 이 막자가 우리 한국의 5000년 역사가 이 막자가 이게 내려와요. 뿌리가 깊다고 하더라고요. 이 막자가. 막무가내. 애기도 막무가내. 웃기잖아. 자, 5카운트 잘하면요. 죽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예. 바운스. 이거 저한테 바운스랑 배우러 오시고 있었는데, 이거 가져가더라고요. 5카운트 잘해야 돼. 그래서, 7카운트. 7카운트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생겼어. 이거는 사실 워낙 많으니까 기존에 네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소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여자 올리면 돌리면서 이게 되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한번 이쯤에 오래간만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오고 돌리면서 손기술은 뭐 빨리 안 해. 천천히 할 필요 없겠죠. 잡아서 돌려주고 이렇게 고카운트 7카운트에서 손기술 잡아서 돌려서 그죠?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손기술만 돌려서 자 7카운트 마무리 잡아서 그대로 여성을 쭉 보내서 나오므로 안아서 돌려서 또 쭉 해서 자 브루스 자 이렇게 자 여기서가 이제 안세진이 여기는 없습니다. 왼발 들어주기 아니 발차기거든요. 여기서 그대로 1, 2, 3, 4에 그대로 갖다 놓는 걸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성한테는 좀 아기자기하게 보내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게 뭐지 이렇게 깜놀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거기 연결해야 되면 재밌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포항에서도 아마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포항 내려갔어. 포항에 내려갔는데 이거 배우는데 무도장에서 요것만 제가 가르쳤습니다. 너무 재밌다고 5년 전이니까 포항에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는 남자는 십장전 안 봤더라고. 포항에는 네, 모도장에 갔었는데 골목에 모도장이 한 그 당시 10개가 있었던 것 같아. 한 5년 전에 갔었거든요. 포항 모도장에 회원분이 계셔가지고 과메기도 보내주셨어. 저한테 포항 과메기 먹으라고. 그래서 우리 조교 선생님들하고 잘 먹었죠. 과메기 아주 이거 들으시면 또 보내주시면 보내다가 드신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니까 야리부리한 자 11카운트 23번 11카운트는 약간 공간이 좀 확보되어야 돼요. 자, 브루스는 뭐 이거 더 설명 안 할게요. 이 상태에서 11카운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아까 이거구나. 아까 제가 560도에 반대되는 거예요. 560도 반대. 560도 반대되는 건데 이거는 진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솔직히 이거 못하면 브루스
진짜 춘다고 그러면 안 돼. 진짜 이거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의 기본이야, 기본. 자, 기본. 아, 차가 아우디인데 보니까 시트가 가죽이 아니고 직물이야. 촌스럽잖아. 그쵸? 아우디 맞게끔 시트를 해야지. 춤 잘 추는, 사실 브루스 잘 추는데 이거 못해. 그럼 안 돼. 시트 갈아야 돼. 가죽 시트로.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이렇게 또 부르면 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에서. 열하나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 갔다 합쳐지는 거야. 그대로 툭 갖다 놓고 여섯을 팍 틀어서 같이 가는 거야. 두 개를 짬뽕시키는 기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은 사계춤 추시는 분들 꼭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1카운트. 다시 한 번. 근데 이거는 이제, 자, 11카운트 잘하면은 방향전을 하면 이렇게. 방향전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틀 수 있어요. 이렇게 방향전. 그러니까 무지하게 필요하고. 또 이번에는 안세지 4번 말. 그러니까 4번, 자꾸 빨리빨리 보셔야 돼. 애들 목사님의 성격적이었죠. 마태복음 25장 그러면은 막 찍잖아. 그러면 안 돼. 혹시 벌써 목사님 성격 끝나는데 그때까지 찍고 있어. 마태복음 25장, 25절. 그죠? 너랑 견축지 하나 해야 된다니까. 뽑히잖아. 그러니까는 안세지 4번 말을 벌써 대학 속으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사놓고 보든지 해야지. 안세지 4번 말이 뭐야? 한 벌써 지나갔죠. 제 강의. 그래서 안세지 기초 4번 말.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이걸 제가 4번 말을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몇 번? 두세 번. 근데 여성이 되게 잘해. 자, 여기서, 여기서 그대로 틀면서 다시 한 번 쭉 틀어서 이렇게 나가. 다시 오는 거 받아서 또 춤. 좌우로. 이렇게. 그래서 11카운트는 진짜 중요하다. 11카운트는 진짜 중요. 그래서 이제 11카운트 같은 경우는 정해진 건 없어요. 꼭 저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 꼬리는 대로 이렇게 받아서 그냥 안고 이렇게 돌아도 돼. 안고 돌아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는 여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다 재밌어. 아무렇게 해도 재밌어. 이건 아무렇게 해도. 아무렇게 해도. 소고기 버릴 거 없잖아. 안창살, 등심 뭐 다 맛있잖아. 기왕이면 이제 좋은 비싼 고기 먹으면 좋죠. 어쨌거나 소고기는 맛있다는 얘기지. 이 기술은 내가 꼬리는 대로 저한테 요런 것만 배우시는 얘기. 굳이 저처럼 안 하고 꼭 그냥 나는 해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앞에 이렇게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저처럼 가서 뭐 FM대로 쳐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래서 이거는 필수다. 더 자세한 건 또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마무리 죽이기. 예, 마무리 죽이기. 교재 꼭 사셔야 되겠다. 교재 사서 보시면 안세진이의 그 성격이 그대로 나옵니다. 덜렁덜렁 막 사는 거야. 그야말로 막춤이네. 대충 샀어요. 지기기 지길놈. 자, 마무리 죽이기는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자, 제가 이제 마지막에 24번 제가 여기까지 잘 해놓고 마무리를 개판해봐. 그러면 줄 서서 개주는 거니까. 제가 계속 얘기해 학생분들한테도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결혼도 중요하지만 이혼을 잘해야 된다. 제가 이혼 칼같이 얼마나 재밌게 재밌게 오 진짜 깔끔하게 했어 진짜로. 근데 이거 우리 부인도 다 볼 거야. 나이가 있으니까 아 이제 진짜 드디어 본성 나오는 이제 이혼을 잘해야 돼. 이혼 남녀가 마찬가지야. 도시끼리 만나도 잘못 만나가지고 뭐 토막내고 자르고 감옥 가고 뭐 왜 그래 이제 깔끔하게 돈 줘. 저는 막 줘요 그냥. 그 나는 이제 뭐 남들 돈 많이 번 되는데 뭐 나보고 뭐 또 다 주는 거 뭐 벌면 되니까. 헤어지길 잘해야 돼. 춤도 마찬가지야. 마무리를 잘하셔야 돼요. 마무리. 예, 이거 그 제가 이제 양복이 몇 개 있어요. 보면은 안타까워. 혹시 양복은 멋있는데 탈출을 맨날 넣어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맨날 조교 선생님한테 꾸며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남들 뭐 부인인 줄 알아. 씨, 맨날 탈출 꾸며줘. 왜 그렇게 옷을 만드냐, 그지? 탈출은 어쩐지 그 비싼 양복인데, 상표 얘기할까? 로가디스. 어, 진짜 전화하고 싶어. 지금 단추 좀 또 잘 꾸며요. 맨날 넣어달라고 그래. 알고 봤더니 맨날 할인 매장에서 샀어. 백화점에서 샀어야 되는데, 할인 매장에서 샀어요. 이제 농담이고요. 진담입니다, 진담.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야 돼, 마무리. 제가 웃긴 얘기 많이 하는 건 이렇게 좀 기억 좀 하시라는 얘기야. 너무 이렇게 막 춤 얘기만 하면 기억 못할 거야. 그래서, 아, 안세진이 뭐가 됐어? 단추 덜렁덜렁.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춤을 잘 추시면 항상 마무리를 잘하셔야 돼.
그래, 여성한테도 오래 여운이 남는다고 그래요. 마무리를 이렇게 좋은 여자. 뒷모습이 아름다운 여자 남자. 네, 알았습니다. 그만하라고. 우리 이 선생님 그만하라고. 급하신가 봐? 너무 길어서. 아, 너무 길어서. 싫어하실까봐. 아, 싫어하실까봐. 그죠? 싫어하시니까. 아, 네. 싫어하시죠? 자, 마무리 들어갑니다. 자, 마무리. 기존에 나와 있지만, 보세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마무리 하죠. 대부분 학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칠 거야. 이거는 여기에다가 표준 마무리예요. 근데 안세진이 마무리는 그렇게 안 해. 안세진이 마무리는 좀 막 취해야. 여기서 그대로 여성이 막 이렇게 치는 거. 이때 칠 때 취해야죠. 이 발에 여성이 나오면 안 돼. 이렇게 갖다 놓는 거, 안 되는 건 아니야. 돼요. 그치만 기아이면 뽀다분하게. 여기까지 치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갖다 놓고 아쉬우면 한 번 더. 여기까지. 아쉬우면 세 번까지. 3세판. 근데 그 더, 그 더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갖다 놓고 방향전환. 여기까지. 이게 바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텐션 주고. 그래서 만약에 스포댄스 하신 여성분들은 알죠? 보면 이제 옷이 틀리잖아. 모두 잘 가면. 그때 남성분은 어렵지만 컨트라스트가 쉬워. 그냥 이 발을 왼발을 들이대. 45도로. 그럼 다 받아. 그래서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오픈 치면 이렇게. 그래서 이 마무리가 진짜 중요해요. 네, 그래서 기술, 이것만 갖고 노래하면 된다니까요. 2번 마무리. 자, 시간 관계상. 2번 마무리는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내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갖다 놓고, 여기까지. 그래서 툭. 텐션 주고. 이렇게. 다시 모아서